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중국의 외교부 관계자들의 막말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참. 이제 그런 막말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참 귀한 분이네요. 캐나다 맥메스터의 역사학과 교수로 있는 송재윤 교수가 조선일보의 아주 명칼럼이 슬픈 중국이란 것을 장기 기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한테 꿰뚫어보는 거죠. 송재윤 교수가 이번에 그 중국 외교 당국자들의 막말을 어떤 식으로 대체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장문에 기고를 했네요. 첫 번째는 중국 외교 관계자의 막말에 놀라지 말아야 된다. 중국 외교 관계자들은 자기들이 가장 가슴 아픈 대만 문제나 신장의 이름들, 티벳의 인권 문제 같은 게 나오게 되면은 천편일률적으로 매뉴얼에 따라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송재윤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들은 일상적으로 그런 막말을 남발하는데 그중에 불용취해, 완화 필자분 등은 외국 정상이나 언론이 홍콩, 대만, 신장, 티벳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중국의 컴플렉스를 조금이라도 건드리게 되면은 알레르기 일으키듯 즉각 내뱉은 중국 외교의 상투어이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막말 수위를 높이는 중국 외교다. 점점 자기 말빨이 이름도 통하지 않으면 더 고위급이 더 격한 용어를 가지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중국의 외교부장이 나와서 불장난하면 대인다고 했으니 그 위협의 수위가 제법 높아졌는데 그런데 이것도 효과가 없으면 부총리급이 나와가지고 불의를 자꾸 행하면 필시 자멸한다. 이렇게 협박처럼 섬뜩하게 들리지만 놀라거나 분노할 필요는 없다. 중국의 외교 매뉴얼 교본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지적을 하네요. 누구든 홍콩, 대만, 신장, 티벳 문제를 거론하면은 처음에는 참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안 통하면 불 갖고 놓으면 대인다. 그 다음에 더 높은 수위가 불의를 자꾸 행하면 자멸한다. 이렇게 매뉴얼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무나 여러분들 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중국 외교 관계자들의 막말을 대하는 방법은 언쟁을 하지 말고 대신에 논전으로 대응해야 된다. 중국의 막말 전술에 휘둘려 무익한 언쟁, 말싸움을 하지 말고 중국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중국 측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어 막말의 근거를 허무는 논전을 펼쳐야 된다. 말싸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아주 잘 정리했네요.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송재윤 교수가 여러분들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완전히 중국 공산당과 세계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채택한 하나의 중국 정책 원 차이나 폴리스는 중국이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 원칙 원 차이나 프린시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중국 공산당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르면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부속 영토이므로 중국에 흡수돼야 된다. 그러나 세계가 받아들이는 하나의 중국 정책 원 차이나 폴리스는 양안 관계를 현상으로 유지한다는 전제 위에서 대부분 국가가 현실적으로 채택하는 실용주의 외교이다. 유엔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대만을 회원국으로 승인하지 않지만 대만이 중국의 한 부속 영토라고 단정하지도 않는다.
이게 대다수의 세계인들이 갖고 있는 원 차이나 폴리시, 하나의 중국 정책이다. 중국 공산당은 그냥 홍콩과 같이 그냥 복속의 대상이다 이렇게 하지만 세계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송재훈 교수가 중국의 막말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동안에 그런 많은 연구를 한 분답게 우리한테 감정적으로 언쟁을 하지 말고 논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중국 안 바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 바뀔 가능성이 없죠. 어제 뭐 방송을 제가 생략했는데 뭐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이 안 바뀔 거로 그렇게 그냥 단정을 한 건데 미국이 큰 오판을 한 거죠. 지나치게 중국을 부자로 만들어준 겁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이.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